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이 미국 쪽 좀 S&P 500 선물은 좀 마이너스인데요. 우리 지금 코스피가 1% 가까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죠. 1800선 초반입니다. 장중에 그냥 맘 놓고 있다가는 거의 좀 장 마감 무렵에서 뭔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어가지고요. 자, 내일 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봐야 되는 거는 두 가지고요. 네.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유가의 흐름. 결국은 오늘 EIA의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가 발표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API 그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뭐 지난주보다도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천만 배를 이상 증가를 해가지고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PEC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하나. 다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거나 가솔린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움직임이 멈췄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나와버리면 국제유가가 만약에 또 밀리면 미증시의 하락은 불가피하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장 막판에 더 밀렸죠. 네. 우리 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네, 0.3% 4%에서 네. 지금 0.9%까지 빠졌는데 빠진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때쯤 돼가지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유로그룹 EU 그 재무장관 회담이 여기 이때쯤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유로존 그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위한 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합의가 없었어요. 아, 그냥 말만 하다 끝났군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하긴요. 지금 그 부양책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빠르게 이게 어떤 주가를 낙폭을 그러니까 시세를 좀 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그게 없었네요. 그렇죠. 예. 어저께만 해도 그 ECB가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뭐 여러 가지 그리스라든지 뭐 남유럽 쪽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면서 시장이 조금은 반등한 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ECB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미국이나 어제 또 일본도 그랬고 이게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지난 31일 날 상무위를 통해 가지고 그 뭐 그 특수채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하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속도감 있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엊그저께는 또 이 그 독일 가장 보수적인 네. 이제 독일 재무장관이나 외무장관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 확대하고 뭐 이런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게요.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나온 속보인데 이제 그와 관련된 공동대응 그 흐름이 합의 실패됐다는 게 나오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좀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 미증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단은 상승 요인 하나가 그 사라져버렸으니까.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국제유가의 흐름이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밀리면 아니면 뭐 반동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흐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0만 건 증가는 우리 아시아 시장 일대 변화를 한 거니까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또 전개를 되는지. 그러니까 코로나 정점은 뭐 다음 주는 정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망자 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급증을 하는 시기거든요. 보통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네. 중국 때도 그랬고 정점 이르기 직전에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버티다가 이제 중증 환자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이제 병상이 모자라거든요. 네, 네. 병상이 쇼티지가 생겨가지고 그 환자들이 병원도 잘 안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아프면 병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중증 환자들이 좀 급증하는 시기가 이 정점이 이뤘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이런 때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확진자보다도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거는 공포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 내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 시장 뭐 선물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방향성을 뭐 바꿔놓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예. 나타나 있는 베이시스라든지 뭐 이 스프레드를 감안해 보면 내일 뭐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 매수가 좀 많긴 한데 뭐 그거는 금방 바뀌니까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하긴요.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기 포지션 그냥 다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네.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는 그러한 문제들 국제유가하고 그 EU 쪽 갖고 오늘 만약에 그 이런 흐름이 나와버리면 그 남유럽 쪽에 하락폭이 좀 더 클 거예요. 이탈리아나 네. 그리스나 뭐 이런 쪽이.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 있는 그 많이 이제 관련돼 있는 이제 프랑스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그렇지 않고 유럽이 어저께 뭐 여러 가지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견고하게 나오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오늘은 유럽 증시 흐름 잘 봐야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증시 오후 들어서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죠. 네, 네. 지금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했죠. 3월 네. 초, 그다음에 3월 중순. FOMC 정례보다 이틀 먼저 해버리고 그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일단은 문제는 그 시기가 코로나 확진되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가 그때도 계속적으로 캘리포니아 이런 데 계속 있었으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안건이 이게 그때 조치를 막 했었잖아요. 네.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논의를 했는지 여부의 관점을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때 그 금리 인하의 흐름 그때는 이제 그때보다 지금 더 악화됐으니까 그 코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부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OPEC 플러스 합의와 관련된 얘기가 그 다시 말해서 유가죠. 유가다 보려서는 좀 더 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자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점검해봐야 된다. 아, 이슈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